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서로에 대한 끌림입니다. 처음 만난 순간 무의식이 먼저 자신과 맞는 짝을 알아보고 상대방에 대한 은밀한 탐색전을 펼치기도 하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로에게 이끌린 두 사람은 본격적인 사랑의 단계에 접어듭니다. 이때를 일명 상사병 단계라고 하는데요. 머릿속에 상대방을 이상형으로 그려놓고 그 사람 생각에 잠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사랑에 대한 열정이 감성적인 애정으로 변하면 상대방과 평생을 함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에 이릅니다. 바로 이때 결혼을 하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네.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결혼은 신화예요? 애 낳는 건 전설이다. 결혼을 하더라도 과연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결혼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이런 상황이고. 청첩장을 돌리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호텔 예식장은 너무 사치스러워 아예 없애버렸죠. 축하의 표시로 환을 건네는 일도 불법입니다. 시가 83만 원에 달하는 23가지 목록의 혼수를 준비했다간 과소비 주장으로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고요. 어느 나라 이야기냐고요? 바로 이 땅 대한민국에서 1980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로부터 강산이 세 번이나 더 변한 지금 미혼 남녀들의 결혼 풍속도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패션과 미용에 관심이 많다는 26 대학생의 방. 가지런히 정돈된 화장품들은 이 방 주인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방 옆에 작은 발코니에 화장품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여기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고 여기가 이제 향수나 바디 쓰는 거, 여기가 메이크업, 여기가 이제 좀 스페셜 케어라 그러죠. 막 기능성 주름이라든지 뭐 미백 이런 거 모아두는 거. 웬만한 여성들을 압도하는 화장품 목록인데요. 친구들도 부모님도 제가 처음에 이런 쪽 일을 하거나 관심을 가졌을 때 다 쟤 이상하다 막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좋고 주변 사람들도 다 좋아하시고 친구들이나 후배들 같은 경우도 다 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희 과에는 비비크림 안 바르는 남자들이 없어요. 대학에서 광고 홍보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균 씨는 화장하는 남자입니다. 한번 외출을 하기 위해서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만 10여 가지. 전문가 못지않은 세심한 손길로 꼬박 30분 이상 화장대 앞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한균 씨는 피부관리사 자격증에 부전공으로 메이크업까지 배우고 있는데요. 유명한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공모전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얼굴에 막 여드름도 많이 있고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자신감도 많이 없었고 그랬는데 화장품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많이 쓰고 많이 변화되는 걸 저도 이제 느낄 수 있었고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줄 수 있으니까. 화장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한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하루 동안 12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낳았는데요. 그 이후로
남성 화장품에 대한 사용 후기와 화장법 등을 블로그에 소개하면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얼마 전에는 책을 펴내기도 했죠. 하지만 시작은 달랐습니다. 남자하면 화장이야, 정 떨어지더라 뭐 이렇게 하고, 남자도 화장한다고 말세구나 말세 막 이런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어요. 엄청 많이 댓글 달죠. 댓글이 한 2,000개가 달렸는데 한 반은 그거였어요. 반은 악플. 이 당시만 해도. 지금은 동생을 모델로 쓸 정도지만 처음엔 가족들의 반응도 싸늘했습니다. 자신의 일에 당당한 아들을 보고 부모님이 마음을 바꾸셨죠. 화장을 하면서 한균 씨에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소극적이던 성격이 밝게 변했고 없던 여자친구도 생겼고요. 이 모든 게 화장을 하면서 생겨난 자신감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화장을 지금 하시잖아요. 네. 그거 아셨어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 원래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알려진 그런 거라서 그냥 저는 되게 자기 관리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되게.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화장하는 남자에 대해 낯설음을 느끼기보다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남자라고 받아들이는 요즘. 한균 씨는 외모를 가꾸는 일 외에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경쟁력을 하나둘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제 장래 희망은 결혼해서 남편 되고 아빠 돼서 이렇게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이게 제 꿈이거든요. 장래 희망이다. 맨날 그렇게 썼거든요, 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집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5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돈이 있을 때 뭐 10만 원 넣고, 없을 때는 뭐 2만 원 넣고 해갖고, 이것도 한 5년 동안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금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돈이 막 확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뭘 해야 되겠다. 연애와 결혼의 경계에 있는 20대 중반. 대학 졸업을 앞둔 이들은 한창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입니다. 결혼도 그중 하나죠. 어느덧 제가 취업할 나이가 되면서 결혼할 여성분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기존에는 정말 그 사람의 매력만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결혼을 생각하면서는 이 사람의 인생관이라든지 종교,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 모든 것들이 조금 고려가 되는, 그리고 저와 한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 여성분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란 취업과 함께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인데요. 명문대 출신으로 소위 말해 스펙이 나쁘지 않은 이들은 결혼에 대해 얼마나 낙관하고 있을까요? 뭐 부대를 나왔고 연대를 나왔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매시장 나가서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서 나가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능력은 어떤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은 연봉이 작더라도 나중에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일단 성실한 거 사람을 또 많이 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뭐 그리고 가정 환경도 많이 보더라고요. 또 이런 그런 것도 많이 보는 것 같고. 아무래도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기 위해서는 좀 조건이 까다로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좀 더, 글쎄요,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나날이 까다로워져만 가는 결혼의 조건. 안녕하십니까. 칫솔 세정제를 이제 제조를 개발을 해가지고. 일본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발품 팔아가며 판매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관태 씨는 꿈 많은 청년 사업가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이렇게 입에 먹거나 하도 이렇게 될까 모르겠네. 반나절이 넘도록 아직 한 개도 팔지 못했지만 말을 꺼내 보기도 전에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에 비하면 그래도 순조로운 편입니다. 거절과 냉대에 익숙해져야 하는 일. 꿈 때문에 오늘도 하루를 버팁니다. 최종적인 꿈은 저희 어머니한테 가까운 노원지 놀러 가실 때 용돈도 많이 드리고
제 부인이 외제차 타면서 제 아기들 데리고 갔다 오고 이런 저는 꿈이거든요. 제 부인은 문화센터 댕기고 집에 오면은 따뜻한 밥 해놓고 기다리고 그냥 화목한 가정. 관태 씨를 만난 건 유례 없는 무더위가 찾아온 한 여름. 기약 없이 다리품을 팔아야 하는 일에 제때 끼니를 챙겨 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넉넉한 살림에 화목한 가정을 꿈꾸지만 당장은 가진 게 너무 없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만도 숨이 찹니다. 정체된 도로 마냥 더디게만 흘러가는 그의 꿈이 전속력으로 질주하게 되는 날은 언제쯤 올까요? 변두리 옥탑방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한 지 5개월. 부산에서 나고 자란 관태 씨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고향과 가족을 떠났습니다. 교통비와 밥값만으로도 빠듯한 살림에 친구를 만나는 일도 연애를 하는 일도 뒷전으로 밀려나야만 했고요. 이제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주 못 만나기도 했죠. 한 번씩 만날 때 밥을 먹는다거나 뭘 할 때도 뭔가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여성이 좋고 싫고 이게 아니라 좋고 싫고 뭐 사랑하고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별개고 금전적으로 제가 부담이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이제 크게 금전적으로 저한테 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잔고는 없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연애는 사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니 돈 아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랑을 하는 것조차 사치로 느껴지는 현실. 그 현실에서 벗어나 원하는 조건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는 과감히 꿈을 포기할 생각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최소한 있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결혼을 안 하실 생각인가요? 예, 결혼은 안 할 거예요. 제 자식이 좀 가난하게 사는 건 원치 않거든요.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학원도 못 가고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장난감도 못 가지고 대부분이 다 가난의 대물림이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뭐 갑자기 신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분 상승을 이루기가 좀 어렵잖아요. 스스로 가난을 뼈저리게 느껴봤기에 자식에게만은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는 그의 바람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균 씨도 관태 씨도 똑같이 행복한 결혼 생활, 화목한 가정을 꿈꾸지만 사랑만으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촐한 단칸방에 냄비 하나, 수저 한 벌로 시작했다는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도 그저 흘러간 옛말로 들릴 뿐이죠.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경제 상황에 내던져진 젊은이들을 우리는 88만 원 세대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쉽게 낙관할 수 없는 현실. 한창 사랑만 해도 모자랄 나이에 사랑은 사치요, 결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공연이 없는 시간, 아무도 없는 텅 빈 소극장 곳곳을 바쁘게 누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작가인 기웅 씨는 수입이 일정치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벅찬데요. 블루라이트 좋다. 덕분에 조명 설치부터 택배까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인력시장 나가가지고 일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막 뭐 한 4,50까지 떨어질 때도 있고 근데 1년 평균 잡아보니까 저도 한 88만 원 세대 그 정도 비슷하게 받더라고요. 스스로 88만 원 세대라고 부르는 기웅 씨는 없는 시간을 쪼개 다큐멘터리 한 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88만 원 세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죠. 돈 없이 행복한 결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불가능. 불가능할 것 같다. 당연하지.
말도 안 되고 뭐. 아니 뭐 내가 혼자 살아도 돈 없으면 힘든 세상인데 둘이 같이 살면 당연히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고. 다니고 있는 직장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눌수록 기웅 씨의 좌절도 깊어갑니다. 오늘 이제 얘기 인터뷰 진행하셨는데 좀 원하시는 얘기 많이 나왔어요?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좀 뭐라고 할까 생각했던 바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수긍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들이 우리 세대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결과였죠. 그 세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걱정 어린 시선에 독립을 결심했지만 기웅 씨의 수입으로는 단칸방 하나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사무실을 빌려 힘겹게 거처를 마련했죠. 부모님의 바람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라는 것뿐. 그 평범하게 살아라가 정말 지금은 무서운 말이에요. 이 평범한 것들에 다 하려면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그 평범이 기준 자체도 너무 올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 자기 집 있어야 된다는 것도 서울서재 자기 집 33평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동차도 마찬가지. 경차 모르면 또 무시해요. 중형차 이상은 몰아야 되는 거고. 멀쩡한 직장도 그때 계속 말씀드렸지. 정규직 얻어야 되는 거고. 월급도 한 300 이상 얻어야 되는 거고. 남들이 얘기하는 기준에 미달되면 연애도 결혼도 장벽이 됩니다. 그 때문에 기웅 씨는 스스로를 연애 미달자, 결혼 불능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결혼을 아직 못했다라는 뜻의 미혼, 그리고 또 비혼은 안일 비자를 써가지고 안 할 거다지만은 불자를 쓴다는 거는 못했다라는 불가능할 때도 불자를 쓰니까. 왜 결혼을 못한다라는 건가요? 전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기 현재의 삶이 불안하니까요. 자기 현재의 삶이 불안한데 그 불안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주기 싫은 거죠. 통계청이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선호도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연애를 할까 말까, 결혼을 할까 말까 이런 어떤 되게 뭐라고 되지? 복에 넘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정말 높은 등록금 때문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학자금을 갚아야만 하고 근데 또 그걸 다 갚고 나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 대출금 갚느라고 너무 지긋지긋했는데 또 내가 결혼하면서 또 대출해서 결혼하고 전세집을 장만한다고 생각하면 그 또 대출금을 갚을 생각하면 너무 지긋지긋한 거죠. 그러니까 그 결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아름다운 결혼식을 꿈꿉니다. 하지만 결혼은 꿈이 아닌 현실이라고들 하죠. 유리벽 안에 예쁘게 진열된 보석은 핑크빛 환상을 부추기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티아라는 4천만 원대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2009년 통계에 의하면 신혼집을 제외하고 결혼하는 데 드는 비용만 평균 5천만 원에 육박하는데요. 30년 전에는 TV, 냉장고, 피아노가 3대 혼수품이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걸 요구하죠. 내가 불안하니까 나 내 몸 하나 건지기 힘든 상태가 유지되면서 가족, 결혼 이런 거는 정말 꿈도 못 꾸는 시대가 다가오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냥 결혼을 하는데 비용이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 이렇게 든다는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결혼 사람들 다 한다는 건데 나도 저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어요. 경제적인 불안감은 결혼 시기를 점점 늦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 남녀들이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는데요. 신혼집이라도 장만한 후에 결혼하려면 그 시기는 더욱 미뤄집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결혼을 하는 건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요. 1981년에 26세, 23세였던 남녀 초혼 연령이 2008년에는 모두 5년 이상 늦어졌습니다.
초혼 연령의 상승은 출산율 저하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그렇다고 88만 원 세대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이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건 스스로 원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짐지어준 강요된 선택에 더 가깝죠. 결혼은 신하고 애 낳는 건 전설이라는 말처럼 당장 눈앞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건 무모한 도전으로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된 30대는 어떨까요? 여기엔 남과 여 사이에 또 다른 동상이몽이 존재합니다. 결혼 상대자에게 원하는 조건은 연애할 때보다 더 다양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예전과 달라진 배우자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미혼 남성들에게 여성의 사진과 함께 직업, 학력, 성격이 표시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남성들은 여성의 어떤 기준에 높은 점수를 줬을까요?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그냥 직업은 아니었어요. 약사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다정다감하시고 이제 노인분들이나 아프실 때 그냥 찾아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잘 보살펴 드릴 것 같고요. 교사나 뭐 공무원이나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장을 가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번 눈이 더 가긴 했어요.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맞벌이를 원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성의 직업이 그만큼 중요해진 거죠. 유명한 화장품 회사에서 최초의 여성 홍보부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성주 씨.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곳으로 스카우트 됐는데요. 퇴근 시간이 언제쯤 되시죠? 바쁠 때는 뭐 주말도 반납하기도 하고요. 뭐 11시 뭐 이럴 때도 있고. 예, 그렇죠? 대중은 없는 것 같아요. 풀어야 될 내용들이 있을 텐데. 화려한 이력 뒤에는 그만큼의 희생과 편견도 있었습니다. 쳐서 이 프로젝트가 완성됐음을 알려요. 여자가 너무 바쁘고 그런 것들을 못 참아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너무 한가한데 모든 스케줄을 그러니까 제가 바쁠 때는 저에게 맞춰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끔 못 견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는 이제 직급에 대한 부담감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예, 그런 거가 이제 부담으로 많이 다가오죠. 학교 다닐 때부터 제 앞가림은 확실히 하는 성주 씨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바빠서 결혼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연애도 계속 해왔고 탄탄한 직장 때문에 선도 꽤 들어왔죠. 하지만 성주 씨의 능력은 결혼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네,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뭐 1, 2년 뒤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는 것들을 이제 공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성분들이 가끔 일에 가장 재미있을 나이가 저는 직장 생활하고 나서 1, 2년 바로 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약간 일에 우선을 두고 하시는 분들의 여성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결혼을 기피한다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일에 있어서 성취욕을 조금 더 느끼고 싶은 것뿐이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쏟다가 결혼 적령기를 훌쩍 넘겨버리게 되면서 세상의 편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눈이 높아서 결혼을 못한다는 비아냥거림에 속은 상하지만 일일이 반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능력 있는 노처녀라며 골드미스라 부르는 것도 성주 씨는 달갑지가 않습니다. 근데 진짜 골드미스가 독한가? 시샘이야 시샘. 나도 부러워서 생이라서 독하다고 하나? 처음에 내가 솔로이거나 나이가 많다는 걸 밝히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너무 뭐 인상이 좋다거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딱 내가 솔로인데 나이가 많다는 생각을 하면 막 나의 흠을 찾아요. 얘는 결점이 뭐가 있나. 나는 근데 누구 있어. 골드미스 결혼을 안 한 게 흠이 되는 현실. 결혼 15년 차 주부인 이 친구는 일 때문에 아이 낳는 걸 미루고 있고 다른 친구는 아이 때문에 1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에게
성주 씨는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건상 굉장히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일의 성취도 가지고 또 가정의 성취도 다 가져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양자택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일보다는 결국에는 자식이나 이런 가정일을 택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싸웠던 게 너무 아깝잖아요. 일과 결혼.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할까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는 성주 씨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언제부터 그게 좀 걱정이 되셨어요? 아유, 30 넘으면서, 35 넘으면서 더 되더라고. 그때 어떤 기분이 있었는데요? 아유, 바깥에 나가면 창피할 정도였어, 기분이. 이제 지금은 좀 나 처음에 그때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창피할 거는 아니지 않나요? 결혼을 안 하시면. 아, 그래도 엄마 우리네 친구들 만나면 창피해요. 다들 손주 자랑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없잖아. 어릴 적부터 공부 잘하고 똑똑했던 딸. 남들 앞에서 아들보다 더한 자랑이었던 딸은 어느새 창피한 존재가 됐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좀 엄마는 자주 하셨었거든요. 네 자랑을 하고 싶어도 난 창피해서 네 자랑을 하지 못하겠다. 혹시 왜 창피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직도 이제 저희 어머니 세대에서는 결혼을 안 한 딸이 사회적으로 뭐 성공한다거나 뭐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일로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머니가 좀 떳떳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결혼을 좀 했었어야 되나 뭐 이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때론 마음이 조급하지만 이런저런 상황에 떠밀려 억지로 인연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물론 스스로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나이가 찼다고 혹은 안 하고 후회하느니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결혼과 사랑은 또 다릅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유혹하듯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랑은 찾아오기 마련이고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영역이기도 하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사랑의 기회조차 꺼려하는 미혼 남녀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이 좋아서 미술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 시간이 행복하기만 하다는 정은 씨는 대학 졸업을 불과 1년 앞두고 자퇴를 선택했습니다. 아이가 강아지랑 비슷하잖아요. 뒤늦게 진로를 바꾸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꼭 하고 싶은 일을 찾았기 때문이죠. 아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나의 일이 곧 그림이고 예술이고 그림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는 아직 제가 저 안에서 못 벗어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연애보다는 그림을 보면서 더 많이 가슴이 뛴다거나 나를 발견한다거나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근데 일단 사랑을 하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 전에는 여러 번 사랑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질주하게 하고 심장이 뛰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참 여자로서는 예쁠 때 참 연애 많이 하고 싶죠. 근데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여자로서보다는 나의 앞으로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사람 만나도 제가 지킬 자신이 없으니까 일단 제가 더 중요했었죠, 그때는. 그것도 저는 일종의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한 저의 준비라고 생각해요. 현재 정은 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건 이 녀석들입니다. 집에 왔을 때 좀 혼자 남겨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고양이가 꼭 남자친구한테 사랑받는 것보다 저도 사랑 주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저 고양이들한테 이제 사랑을 주면서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을
빈자리를 채워가는 것 같아요. 사랑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두 마리의 고양이는 이를테면 남자친구 대신인 셈이죠. 가끔은 연애하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아무리 외롭고 허전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룰 때까지 사랑은 보류할 생각입니다. 일단 남자친구 사귀게 되면 또 거기 또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사귀기는 또 싫으니까 거기 또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면 이제 시간도 제 마음도 에너지도 많이 뺏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주력하는 게 따로 있으니까. 네. 주말이면 쇼핑을 즐긴다는 세영 씨는 여자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입니다. 덕분에 이성 친구들에게 인기 만점. 세영 씨 역시 남자보다 여자와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네요. 여자들이 있을 때가 더 진실되고 남자들이 있을 때는 사실 약간 꺼내는 단어나 화제 자체가 좀 달라요. 근데 그런 거를 남자들이랑도 같이 당연히 이제 세상이 반이 남자니까 남자들이랑 지내야 되잖아요. 약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편하게 여기는 대화의 주제거리들 같은 것들을 그냥 같이 맞춰줘요.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뭐 거의 색깔별로 이제 각종 모자들 아이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서랍을 비롯해 깔끔하게 정돈된 방 안 곳곳에서 세영 씨의 세심함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사소한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챙기는 꼼꼼함에 이것도 아마 초등학교 때 받았던 편지들. 연애도 했다 하면 1년에서 6년까지 지극정성을 쏟았고요. 그렇게 좋아해도 헤어지는데 그렇게 내적인 것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헤어져서 아닌 게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또 내적 같은 사람을 또 어떻게 찾을 것이면 찾는다 해도 그 사람이 내적 같아 보인다고 또 헤어지지 않고 할 거란 보장도 없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헤어지고 나서 한참 동안 좀 마음을 다시 누군가를 만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런 게 좀 치유되고 나서부터는 아예 좀 귀찮아진 것도 있고 반복된 이별은 새로운 만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 사이 연애에 대한 열망은 줄어들었죠. 대신 사랑에 쏟았던 에너지를 지금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성한테 관심은 있어요. 관심은 있고 좋아하는데 그 여자친구라는 관계의 설정이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많은 책임과 같이 앞으로 진로를 또 맞추고 서로서로 헌신하고 그래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네, 약간 좀 부담스러워서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일들 하고 스트레스 쌓이면 다른 식으로 풀고 좋아하는 감정들 생기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약간 좀 우선순위 면에서 아닌 것 같아요. 마음껏 사랑만 해도 부족할 시간. 하지만 이들의 삶에서 사랑은 점점 뒷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더라도 연애를 하다가 좀 약간 귀찮아지거나 뭐 다른 게 바빠지면은 그냥 제일 먼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이제 배제하는 게 여자친구.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막 이러니까 그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연애에는 좀 뒷전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여러 가지 바빠가지고 저 별로 연애에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한 승우 씨도 연애할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에 전력을 쏟고 있어서 시간도 없고 사업 초기라 경제적 여력도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자친구가 있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장거리 연애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서울 올라와서 제가 사기를 좀 당해가지고 좀 엄청 주머니 사정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일주일 한 번씩 부산 내려가면 그 경비 엄청나죠. 또 밥을 한 끼 먹어도 최소 5만 원 이상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한 달 전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당장 결혼을 할 형편은 안 되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서로에게 짐 지울 수도 없었죠. 오히려 부모님이 좀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쿨하게 오히려 그래 살아봐라 뭐 살고도 이혼하는 대상인데 하면서 쉽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어요. 뭐 결혼은 아니지만 저를 믿고 저를 보고 올라오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사업의 기반이 이렇게 갖춰진 것도 아니고 당장 뭐 이달에 돈을 못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솔직히 거절했어요. 그냥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아직 니를 책임질 그게 안 되고 내 혼자 밥 먹기도 힘들다. 동거를 제안한 건 진아 씨였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며 강하게 반대하던 승우 씨를 사랑으로 설득한 것이죠.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충분한 자격 조건 있는지 그런 거 알아보는 또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들이. 사실 젊은 세대에게 동거란 더 이상 낯선 게 아닙니다. 작년 말에 있었던 통계청의 사회의식 조사에 따르면 20, 30대의 절반 이상이 혼전 동거를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두 사람의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 대신 동거를 선택한 커플이 꽤 된다고 합니다. 진아 씨와 승우 씨는 이미 양가 부모님의 결혼 허락까지 받았지만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때까지 결혼식은 올리지 않을 생각인데요. 저는 제 힘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과정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마시고 싶은 술 안 먹고 제 옷 한 벌 안 사고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일하고 있는 그 대가로 저는 그 결혼식을 제한테 주는 첫 선물로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진짜 이렇게 잘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이 제가 열심히 일한 땀의 첫 대가가 제한테 될 것 같아요. 결혼을 미룬다 하더라도 요즘은 연애하는데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듭니다. 데이트 비용 때문에 연상의 여자친구를 선호한다는 남자들도 많죠. 대학생인 두 사람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뭐 초반에 사귈 때는 제가 많이 내는 편이라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용돈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씨한테 어떤 방법을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하는 과정에서 씨가 딱 제안을 해오길래 되게 아 괜찮겠다 생각에 그냥 동의를 했죠. 둘만을 위한 통장을 따로 만들어 다달이 똑같은 돈을 저축하고 그 한도 내에서 데이트를 하는 것인데요. 아직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겐 데이트 비용에 대한 불만을 없애는 묘책이 됐습니다. 저랑 친한 친구가 자기랑 통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돈 쓸 때 여기다가 같이 넣고 같이 쓰자고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친구가 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듣고 그거를 남자친구랑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남자친구한테도 하자고 이렇게 말했어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데이트 통장 덕분에 서로 눈치 보고 다툴 일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때로 사랑은 우리 눈에 핑크빛 렌즈를 씌워 모든 걸 아름답게 보이게 만듭니다. 우와.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예비 부부. 아빠는 아, 실감 진짜 안 나는데 조금 나요 이제 웨딩드레 입으니까. 저는 어제 촬영이 있어서 아침에 너무 걱정하고 나이 차이가 심해. 아 이제는.
부족한 주머니 사정도 두 사람의 콩깍지를 벗길 순 없었죠. 이들이 결혼 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총 300만 원. 신혼여행도 자원봉사활동으로 대신합니다. 제가 원래 가진 게 많지가 않아서요. 결혼을 30 후반이나 굉장히 늦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안 할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근데 경제적인 부분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또 없다가도 있는 거고. 엄마는 이제 무조건 풍족한 집안에 가야 잘 산다. 아니다. 나는 돈은 없다가도 있는 거고 있다가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은 돈이 없어도 잘 살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더 잘 살 것 같다. 고생 안 하고 잘 살았으면 하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번듯한 신혼집을 장만해줄 형편도 안 돼 시댁에서 시작할 딸의 조촐한 신접 살림. 아버님 저기 내려갈게요. 갈게 엄마. 빨리 조심히 내려. 그래도 평탄치만은 않을 머나먼 길에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좀 더 진하게 더 많이 사랑해줄게. 잘 살자. 고마워. 사랑해. 사랑으로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은 어쩌면 용감한 선택을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하는 건 분명 큰 용기와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사랑의 3단계를 모두 거친 후에도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인내해야 겨우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미혼 남녀들은 사랑의 당연한 수순을 거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자신을 꼭 닮은 이세를 낳고 싶다는 너무도 당연한 욕구를 꾹꾹 눌러가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들에게 감히 사랑을 우선시하라고 결혼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할 순 없습니다. 그로 인해 감내해야 할 고통을 우리가 대신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고통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 또한 사랑이라는 걸 행여 잊고 있지는 않을까요? 모리핀보다 200배나 더 강한 천연 진통제를 만들어내는 사랑은 어쩌면 진짜 만병통치약인지도 모르니까요.